예, 저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에 와 있어요. 저기 멀리 설악산 최정상 대청봉리 보이네요. 나중에 저기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. 하여튼 여기는 울산바위예요. 흔들바위 위에 있는 울산바위네요. 근데 왜 울산바위냐? 그 이름에 대한 그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울산에 있는 바위가, 경상남도 울산에 있는 바위가 저기 금강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울산바위다, 뭐 그런 설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울산바위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. 그 바람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린대요. 그래서 우는 산이다, 그래서 울산바위라는 설이 있고, 또세 번째는 여기 그 울산바위가 그 울타리처럼 그 이렇게 쳐 있거든요. 울타리 바위, 울타리 같은 산이다, 그래서 울산바위다. 근데 그첫 번째, 뭐 울산에 있는 바위가 이사 갈래다가 여기서 멈췄다,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그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, 저는 그세 번째 울타리 같은 산, 그게 제일 와닿네요. 근데 여기 이제 그 매표소부터 여기 울산바위 정상까지 그냥 천천히 올라오니까 2시간 걸리니까 올라오네요. 3.7km인데.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그 쓰레기들을 줍고 올라왔는데, 그 요만큼 주웠어요. 여기 요 안에 쓰레기들이 지금 많이 담겨 있거든요. 자잘한 쓰레기들. 근데 이제 거의 한 500m 남겨놓고 그 데크가 있거든요. 여기 그 험준하니까. 이제 산에 올라오기 좋게 이제 데크를 세워놨는데, 아, 그 밑으로 그 음료수병들이, 그 물병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. 그뭐 어떻게 내가 그 일지 그 기어 들어가 가지고 죽기도 뭐 하고, 참그참 눈에 밟히네요. 그게 못 주순 게 내려가다가 좀또 눈에 띄면 죽고 갈라 그래요. 그래서 요런 자잘한 쓰레기들. 근데 그래도 여기 이 설악산에,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산 아니에요? 설악산, 지리산. 그래도 유명한 산이라고 이 그래도 쓰레기들이 좀 적네요. 근데 이런 자잘한 쓰레기들이 있다. 그리고 이 물병들 막 마구 버려진 쓰레기들. 뭐 버린 것도 있겠고, 뭐 이게 손에 놓친 것도 있겠죠. 내가 그때 버린 게더 많을 거예요. 근데 참그 쓰레기들이 이름 없는 산에도 많죠. 이름 없는 그 무명산에 쓰레기들이 많죠. 근데 여긴 이름 있는 산이라고 쓰레기들은 적지만, 그래도 이런 자잘한 쓰레기들이 많다. 이 자잘한 쓰레기들이 사실 더 치명적이거든요. 큰 쓰레기들은 치워질 가능성이 있는데, 나중에 이렇게 쓰러져 담길 가능성이 있는데, 이 자잘한 쓰레기들은 그냥 묻혀버리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정말로 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. 그래서 참, 참별 쓰레기는 없지만 이 자잘한 쓰레기가 있는 거, 자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, 참그 쓰레기가 없는, 하나도 주술 필요가 없는 산을 만나고 싶은데, 그건 아마 요원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타깝네요, 또.